안녕하세요. 프렌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다양한 설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결과에서 놀라운 것은 데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걸그룹이 모든 분야에서 인기 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고 가수들만 나온다는 연말 방송 프로그램에 최우선으로 초대되고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 걸그룹이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프로듀서가 선발하고 트레이닝한 걸그룹 니쥬입니다. 니쥬는 C19 재난이 계속되는 때에 도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박진영 프로듀서에 의해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니쥬는 한류를 동경하는 젊은 여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감동적인 스토리는 중년 남녀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니쥬가 세계적인 걸그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극우 언론들도 박진영 프로듀서를 믿는다 라고 할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극우 매체인 데일리 신초도 니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심층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니쥬의 멤버 9명이 확정되자마자 데일리 신초는 일본인 멤버 중심인 니쥬가 세계 음악계에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분석합니다. 박진영 프로듀서가 세계적인 그룹인 원더걸스와 비를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아주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갈라파고스였던 일본의 음악계가 박진영 프로듀서의 손에 의해 세계적인 음악과 그룹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을 깎아내리는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간절합니다. 이렇게 출범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니쥬가 블랙핑크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지난 6월 26일에 발표한 신곡이 글로벌 차트에 올라가고 있을 때 니쥬의 미니앨범이 따라잡고 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니쥬가 일본의 오리콘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 주간 스트리밍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여성 아티스트로서 최초이며 이 소식 때문에 JYP의 주가가 코스닥에서 60%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니쥬의 반짝 인기가 이제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걸그룹이 등장했다 라고 흥분한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올해로 데뷔 20년을 맞은 보아처럼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것인지 비교하면서 보아의 활동과 SM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을 추적합니다. 결국 보아가 2014년 28세 나이에 SM의 임원이 되고 현재는 보유 재산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니쥬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니쥬가 보아처럼 될 것이라고 데일리 신초 등 극우 언론과 일본은 큰 기대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과 애정은 연말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연말에 방송하는 NHK의 홍배 가합전에 출전한 가수와 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올해는 C19로 최초로 무관중으로 방송되는데 21일에 발표되었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조의 첫 번째 주자로 니쥬가 등장하고 데뷔곡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노래만으로 선정하는데 데뷔 1년 차에 히트곡이라고는 딱 한 곡뿐인 니쥬가 선정되고 첫 번째 주자로 나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컨설팅 그룹에서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이 선택한 2020년 트렌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3위는 홈카페입니다. C19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즐기도록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붐을 일으킨 것입니다. 집에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마시거나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해서 자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2위는 귀멸의 칼날입니다. 만화에서 시작한 이 작품은 2019년에는 애니메이션이 방송되었고 지난 10월에는 영화로도 공개가 되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언론들은 세계적인 작품이다 라고 한껏 띄었고 여학생들은 코스프레를 하고 영화 관람을 하는 등 빅히트를 친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니쥬와 니지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의 소니 뮤직과 JYP의 박진영 프로듀서가 세계적인 걸그룹을 선발하고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송한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 국민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선발된 걸그룹 니즈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뷔곡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줄넘기 춤은 일본 연예인과 국민들이 따라하는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마케팅을 하는 기업 AMF는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개 이상의 현역 여자 중고생의 게시물을 분석했습니다. 각 분야 중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인간 부문에는 니즈가 독보적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니즈의 줄넘기 댄스는 체육대회 및 문화제에서 거의 단골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니즈 멤버인 미희가 과로로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질 때에도 일본 국민들은 다 함께 걱정을 했으며 20일 복귀하겠다는 인스타그램 글을 보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니즈의 일거수일투족은 일본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극우 언론부터 모든 일본인들이 신경 쓰는 것은 니즈가 왜 한국에서 데뷔를 하지 않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BTS와 블랙핑크처럼 니즈를 사랑해준다면 금방 세계적인 걸그룹이 될 텐데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는 반일 감정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 방송국과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간 겐다이도 16일자 니즈의 한국 데뷔에 가로막힌 세계의 벽을 고민하고 있는 박진영의 목적이라는 기사에서 도대체 왜 한국에서 데뷔를 화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초조함을 드러냅니다. 데뷔를 하면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인 멤버들에게 비난이 쏟아질까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박진영 프로듀서가 일본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히트를 하면 세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멤버로 이루어진 니즈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극우 언론들은 데뷔를 시켜주지 않는 박진영 프로듀서뿐 아니라 니즈를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도 섭섭한 것입니다. 일본과 일본인들은 세계 최고이다를 매일 앵무새처럼 외치는 극우 언론들도 니즈를 제발 사랑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키워달라 라고 부탁하는데 이게 부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우한 폐렴 사태와 중공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한 중국 내 책임 추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활을 걸고 여론 조작과 선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방역의 성공을 자랑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요한 비열을 퍼뜨려 당과 정부 위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현재 그 대상은 미국이다. 이런 가운데 댓글 부대 우마오당과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유포된 여론 공작 활동 지침을 담은 문서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발생 기간 미국과 관련된 선전을 지도하는 문답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선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문서에서는 미국의 전염병이 폭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문답식으로 여론 공작을 지시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미국에서 오한 폐렴이 급속 확산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문서를 찍은 사진에 낙서가 돼 있는 것은 당국의 인공지능 사진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오한 폐렴이 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전염병이 폭증하면 미국의 정치체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제도적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긍정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제도적 우월성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방역에 불리하고 고압적인 공산주의가 유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사망자 수에 따른 대응 지침도 담겼다. 문서에서는 미국의 사망자 수가 적다면 사망률을 강조하라. 만약 사망률마저 낮아지면 미국 정부가 감염자 통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를 독감 사망자 수로 처리한다고 지적하라는 구체적인 공작 방법까지 알렸다. 또한 미국이 치료제를 개발하면 미국의 사회적 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의 저렴한 의료비를 상기시키며 우월성을 내세우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인들이 정부를 비난할 경우 미국 정치체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고 미국인들이 정부를 비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정부를 은폐해 자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하라고 했다. 미국 정책의 반응에 따른 여론 공작 내용도 있었다. 문서에서는 양당의 대립이 심해지면 미국 정치 체제는 개싸움이라고 하고 양당이 협력하면 양당제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지적하라고 했다. 양당제의 허위성을 지적하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양당이지만 실은 한통속이라고 우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이 적거나 낮을 경우 중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세계를 보호했다고 강조하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 미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망의 진실을 감추었다. 미국은 중국의 대응 조치를 배워야 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원지다. 글로벌 위기는 중국 책임이 아니다라는 글이 대거 등장하며 미국의 음모, 반미 여론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우한 폐렴 해외 발원설은 지난달 2월 27일 중국의 호흡기 질환 권위자인 중난산 교수가 처음 제기했다. 이후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이 거들고 나섰다.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도 나왔었다. 부단대 화산병원의 장원흥 전염병 과장 등이 중난산 교수의 해외 발언서를 반박했지만 곧 묵살되고 삭제됐다. 재미 중국 전문가 허칭래는 중국의 확산이 감소세라고 하는데 사고력을 지닌 중국인이라면 데이터 조작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언론들의 전반적 논조는 중국 공산당의 제도와 시스템이 서방보다 훨씬 낫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염 상황이 심각한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샤오펀웅 등에게 우선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샤오펀웅은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을 애국으로 혼동하고 진공 여론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중국 젊은층이다. 허칭래은 또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방어에 실수해 2020년 대선 판도가 역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중공 댓글 부대 우마오당 여론 공작 소식 노출, 빈칸만 채워 각국 유포. 최근 해외 1인 미디어는 우마오당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게시물 소식을 공개했다. 소식은 중간중간 빈칸에 국가명만 채워넣으면 완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내부 고발은 중공 댓글 부대 소속 인터넷 논객과 우마오당 가운데에서도 양심 있는 이들이 은밀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어로 작성된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대화창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먼저 소식이 제시됐고 상대방이 어느 나라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식을 올린 인물은 영국,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라고 답했다. 소식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다. 에서 역병 사태는 이미 동제 불능 상태다. 내가 의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노령인구가 많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혼자 죽었다.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에서는 증거가 낮은 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난 이미 귀국 비행기표 예매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힘을 합쳐 큰 일을 해야 한다. 소식과 동일하게 작성된 글은 이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의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은 각국에서 전염병 상황을 과장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국 정부가 전염병 상황을 감추고 있으며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담고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각국 정부를 은연 중에 악마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악랄하다. 또한 글 말미에서는 중국을 안전한 곳으로 포장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교묘한 말로 애국심을 부추겨 읽는 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비슷한 여론 공작 게시물은 여러 종류가 발견된다.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5호의 전염병 상황이라는 글이 검색된다. 이 글에서는 5호 지역에서는 상점은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이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 5호의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며 각국의 전염병 상황을 허위, 과장하고 그 피해가 중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슬며시 주입한다. 빈칸에는 각각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등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국가명이 들어가 있다. 첨부된 사진과 국가명만 다를 뿐 모두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중공이 이런 여론 공작을 실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중스촨성 집중격리 병실 5만 2천 개 긴급증설 지시 내부 문서 유출.
중국 당국이 중공 바이러스가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경제 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5만 개 이상의 격리시설 긴급 증설 준비를 지시한 지방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